팀장입니다. 와, 그 내가 봤는데 와 고등어 진짜 맛있더라. 그 바지라고 그 뭐지 그 시오코지 고등어 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저 고등어 너무 맛있어요. 꼭 한번 고등어도 한번 맛보시고요. 자, 오늘 또 다시 만난 최 팀장, 바로 오징어에 관련된 오늘 새로운 신제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오징어 링가라게. 여러분들 그 시중에 보면은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 오징어 그 튀김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런데 그 튀김들 보시면 두께가 또 어마어마해. 먹다 보면 오징어만 빠져. 이게 아 말이 안 되죠. 예, 그래서 저희는 일본식 특제 그 가라아게 파타믹스를 붙여놨어요. 그러면 오징어와 옷과 한 번에 한 입에 여러분들께 몸속에 그 오징어의 향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제품 오징어 링가라아게 준비했습니다. 이카까츠. 네, 뭐 말 그대로 그냥 오징어 까츠예요. 돈까츠, 생선까츠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이거는 오징어로 만든 까츠.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오징어 그 호불호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이거 호불호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도 한번 시그니처 메뉴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지 않을까,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한번 또 튀겨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늘 오징어 천지나야. 자, 그리고 자, 이가게소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. 이거는 저희가 판매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. 그런데도 여태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아직까지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이카게소 바로 오징어 다리 튀김입니다. 이것도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징어에 관련된 3종 여러분들의 세트 메뉴 오징어 3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튀겨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오징어 3종 세트 다 튀겨봤어요. 이게 이제 오징어 링가라아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튀김옷이 두껍지 않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아 이카카츠. 아 놀래라. 나 깜짝 놀랐어. 이건 몸통이야? 속살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. 뭐 줄어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. 오징어 튀김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 잘못 튀기면 막 되게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뭐 볼륨감이 별로 없잖아요. 이 볼륨감 그대로 살렸다는 거. 여러분들 아직도 접해보지 못했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도하겠습니다. 이까 계속 여러분들께 전도합니다. 여러분들 믿습니까? 아 이거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자, 오징어 다리 튀김이에요. 다리를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부위마다 또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몸통만 먹고 싶어, 아니면 뭐 난 다리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골라서 또 콜라보로 또 안주 메뉴 이런 것들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징어 링가라아게인데 자 큰 걸 먹어봐야지 우리 사과를 그대로 이제 또 전달이 되는지 한번 먹어봐야지. 와, 일단 그 오징어와 그 이 파우더의 짭짤한 맛이 궁합이 굉장히 좋고요. 소스 추천드릴게요. 와사비 마요 소스예요. 최고. 좋아 좋아.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. 남방스 매콤한 청양고추랑 마늘 그리고 양파. 제가 사실 맵찔인데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매콤한 걸 좀 좋아합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스 제가 두 가지 추천해드렸고, 자 이번에는 이카카츠. 오징어가 여러분들 뭐 막 못생겼다고 막 오징어 너 오징어야 막 이러잖아요.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완전 예뻐. 씨 이거 보니까 와 와, 아, 지금에 드는 생각인데 좀 뭔가 이렇게 콜라보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생선가스나 우리 그 아지오라이 이런 거 괜찮겠다. 식사 메뉴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아니면 도시락에 하나의 반찬
특별한 반찬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 급식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마지막에 대망의 일각에서 오징어 다리 튀김 요거는 나 이거 마요네즈 먹어야겠다. 와사비 마요랑 찍어서 이거는 딱 그냥 들어오자마자 느끼는 게 있어요. 딱 고소하고 담백하고 약간 그 아 일단 난 술을 못 먹는데 맥주가 땡기는 그런 느낌? 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준비하셔야 될 때예요. 이제 뭐 야장 피고 막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. 지금의 맥주 여러분들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 시기가 지금부터 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온 거예요. 오늘 소개한 이 오징어 세 가지의 제품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. 자 다음 시간에 또 신제품 나오면 최 팀장이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